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빨간막 퀴즈로 실전 매매 정수 시작해 볼 텐데요. 문제 드릴게요. 네, 정부가 의료 디지털 뉴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소식에 급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겠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종목 공개하면서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답은요. 지금 맞추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음, 어, 그래도 역시 꽤 맞추셨네요. 어, 꽤맞추신줄알았어 하나 둘셋넷 다섯 명 정도 어, 좀더 나와야 되는데. 아라 님, 열공 님, 어김 님, 원희 님, 서양님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맞추셨는데 정답은 비트 컴퓨터입니다. 비트 컴퓨터. 자, 비트 컴퓨터. 자, 어제 상가를 갔어요.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이제 이무기 차트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용 차트 되기 전에 이제 바닥에 서 있을 때 이제 움직일 것 같아 갖고 이미 뽑아 놓은 종목들 중에 들어갔던 게 유비케하고 비트 컴퓨터였는데 어 정보들이 들어오더라고요. 11월 5일 날. 근데 저는 이거를 이미 뽑아드린 자리가 11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때에서 이제 이무기 차트로 해서 그러니까 움직이기 전에 모양을 보고 이거+ 이걸 여러분들한테 어, 노란 톡방에서. 그러니까 아니 언제 이종 전문가님이 비트 컴퓨터하고 유비케어라고 이런 종목들을 언제 얘기해 주셨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없는 분들이에요. 자 이제 몇명안 남았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아마 다음 주 되면은 1500명 꽉 차가지고 아마 이때는 제가 늘릴 수가 없어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이거를 그때 얘기했던 종목인데 11월 5일 날에 비트 커피 대단 이슈가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나왔던 자리에서 11월 5일부터 서 해서 어제까지 올라간 아니 오늘 아침까지 올라간 자리로 따지게 되면 44%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갔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었다면. 이번 주, 그러니까 10월 달,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해서 10월 중순부터, 10월 15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익이 빠짝 잘 났을 거고요. 근데 어, 제가 얘기해드렸던 섹터들 내지는 바닥 종목들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아마 손실이 많이 난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어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것 같아 갖고 손절을 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종목들이 급등해 버려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도 꽤 많을 걸요. 지금 시장은 체감이 정말 극과 극으로 어마어마하게 차게 날 거예요. 상승장처럼 좋은 사람이 있고 뭐 어중간하게 좋은 사람도 그나마 좋은 사람인데 손실이 지금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지금 많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종목들이 움직이기 전에 제약주든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든 다 던졌더니 올라가 갖고 아마 그것 때문에 체감이 더 나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0월 달 중순에서도 시작 흔들릴 때마다 이거는. 괜찮다. 절대 안 빠진다. 폭등장 나올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흔들릴 것 같으면 차라리 제약주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슈가 되는 뭐 마스크를 가지고 있거나 교육주를 갖고 있거나 특히 제약발 갖고 있으면 제가 따뜻해질 거라 그랬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전에서는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 그랬지만 제약주는 이제 시작이에요. 내년 2월 달, 3월 달 전까지는 계속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됐잖아요. 결국은 거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오시고 제 말대로 했던 사람들은 지금 체감이 좋을 텐데 말안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체감이 굉장히 안 좋을 텐데 이제서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비트컴퓨터가 그랬던 종목이고 공부용으로 줬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공부용으로 말씀드렸더니 지금 확, 확 올라갔고 어제서도 이제 어제 이제 어제 여기서 이제 어제 이제 그 추천을 확인했죠. 추천을 확인했는데 방송에서는 아니고 그래서 어제 확 올라갈 때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렸는데. 눌리면 또 공약을 해야 됩니다.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아마 계속 될 거예요. 이제 시작이지, 이게 끝난 게 아니라서 헬스케어 관련주도 잘 봐야 돼요. 자, 어쨌든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답들 자주 맞추시는 분들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좋은 혜택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혜택을 드릴 거니까 많이 맞추셔야 될 거예요. 나는 아는데 귀찮아서 나는 안 해.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좋은 혜택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혜택이 있을 거니까 많이들 맞추셔가지고,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한달 누적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맞추신 분들한테 제가 뭔가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